제가 또 한 분의 참 기대를 모았던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 비고시 출신 외교 장관 후보자. 기대를 모았었는데 여러 가지가 조금 또 도덕성 검증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증여세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딸이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자녀분 이중국적이랑 위장전입 문제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예, 청문회에서 보다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위안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을 마치 자랑스러운 듯이 밝히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았으니 애초에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자, 뭐 이 위장전입 문제는 여러 사람이 이게 저도 개념 생각하기에 뭐 고등학교에서 그 미국 고등학교 다니던 딸을 한국으로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건 이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증여세를 안 내고 있다가 후보자가 된 뒤에 두 딸이 각각 232만 원씩 납부했다. 우리 추진문 교수께서는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건 미국에서도 세금 문제는 굉장히 유정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을 안 내면요. 저는 저도 한번 미국에서 할 때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는데 그걸 세금 보고하면서 깜빡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2년인가 3년 후에 벌금까지 해서 저한테 내라고 납부하라고 다시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만약에 제대로 안 내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고요. 미국 공직자는 못 드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자, 지금은 다 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에서 저분이 땅 아마 딸 두 딸의 이름으로 거제에 있는 집을 땅을 산 걸로 돼 있는데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두 딸이 소득이 없는 상황이니까 부모가 아마 사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증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안 낸 것이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사실 청문회 바로 전에 이걸 냈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이제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실지는 두고 봐야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걸 내지 않고 있었는지 뭐 잘 몰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타이밍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 전에 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될까 봐 뭐 청문회 하기 전에 바로 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본인이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런 행동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죠. 네. 그리고 저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은 충분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발목을 잡아서 저런 분들이 공직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공직자라고 하면 다른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그런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소상히 잘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시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대목이 해명이 더 쉬워요. 어떤 게요? 지금 약간 야당의 공세에서 말을 바로잡을 대목이 있어요. 탈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세금 탈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했다. 이건 탈세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정말 뭐 변호사의 경우에 많이 나오는데 수임한 사건을 신고해서 누락했다. 이것은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고의적 탈세인 거죠. 이런 경우가 고의적 탈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탈세라고 부르지 않고 세금 체납 혹은 세금 미납 이렇게 부릅니다. 세금을 미납하고 있으면 MB정부 이후부터는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세금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아까 미국의 경우에 벌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포착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탈세가 아니에요. 세금을 연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납된 세금을 냈다. 그런데 부모가 같이 재산을 상속한 상황이 된 거예요.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부모의 돈으로 이 자녀들은 소득이 없는데 거제도에 1억 6천짜리 아파트를 사줬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지금 엄마인데 일하는 엄마라서 유엔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이거 국내 세금 아니에요. 아빠는 대학 교수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강경화 후보자면요. 당연히 내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국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 이거 좀 아빠가 냈으면 했는데 아빠가 깜빡한 것 같다. 이 이상 어떻게 따집니까? 도덕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건 탈세와 세금 체납, 세금 미납은 다르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뭐 굉장히 대변인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가 나가서 과태료를 안 낸 것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안에 과태료를 안 내가 과태료가 가산세가 부과하면 그 일이 과거에 뭐 교통 위반을 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안 낸 데 대해서도 공직자의 자격이 있나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대전에 많이 그런 거 따졌었죠. 과태료가 아니고 세금을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까지 안 냈다고 하면 세금을 내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네. 안 그러면 아예 무지했거나 탈세 의도가 있었던 거죠. 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본은 부의 부당한 세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방식은 이 뭡니까? 상속과 정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속세와 정려세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류층들, 사회지도층들은 거의 대부분이 청문회에 나올 때마다 상속세와 정려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공직에 이렇게 지명되자마자 뒤늦게 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청문회에 네,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사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 문제는 어쨌든 하자 요인이 분명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네. 그러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5대 결격 사유의 하자가 있는가를 보고 이왕 이야기할 때 이중국적과 위장 전입에 정려세 조금 안 낸 것도 있더라. 그런데 본인이 냈더라.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 될 건데.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발표 이후에 낸 거잖아요. 정려세. 네, 그런데 청와대가 과거에 다른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면 욕을 먹었지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까지 일부러 보기 드물게 하자 요인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 정려세 탈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결격 사유 5개 중에서 지금 2개가 해당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공직에 하자 요인이 발생해 있다. 이 문제에서는 입장을 청와대가 왜 네. 저렇게 어설프게 밝혔는지 그 자체를 밝혀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뭐 뒤늦게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서 청와대가 혹시 뭐 납부하라 네. 한 건지도 네. 모르겠고 알려줬을 수도 예, 있고 그렇게, 네. 예. 그런 거겠죠?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증여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세금 체납이냐 내지는 세금 탈루의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더 역풍만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사실 흠결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하게 사과를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좀 이분을 뭐 대변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공직 이분이 지금까지 유엔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름을 받고 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바쁜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된다는데 하다 보면은 정말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또 뭐 개인적으로 밝히긴 좀 어렵습니다만 준비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문제가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그거를 해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굳이 대변을 변명을 해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도 또 이제 한번 감안을 하고 청문회 위원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 여기서 한 가지만 좀 토론을 네, 달고 싶은 것이요. 본인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요. 그 기준 얘기를 말씀드려서 네. 지난 정부에서 어떤 분이 적십자사 총재가 됐죠.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안 냈죠. 예. 몰아서 냈죠. 네. 지금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도 이게 특정 정권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번 이낙연 예. 총리 후보도 모친의 땅,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 10여 년 동안 못 내다가 네. 돈이 많지 않습니다. 탈세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불과 한 뭐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뒤늦게 확인하고 납부를 했죠. 그러니까 같은 케이스라고 보는 거고요. 더 나쁜 건 뭐냐면 진경준 전 검사장 친구에게 4억 2천만 원어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서 네.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12억이 돼서 그것을 팔아서 10억대의 자산을 챙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비난해서 검사장 옷을 벗게 된 정서법에 의한 사안이었는데 법정에서는 이게 무죄가 됐어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기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한번 좀 재정비를 해보자. 네. 경중이 다 다른데 작은 부분은 지금 정치적 공세로 굉장히 크게 부풀려지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성직자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참 바라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자뷰라고 하죠. 그래서 좀 씁쓸한데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당에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기준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한 게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후보 시절 대통령이 약속한 다섯 가지의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 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는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 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에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바른정당이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을 조속히 정하자고 제안했고 주요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자, 여당, 좀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묻어납니다. 야당의 주장도 이해한다. 청와대 고민도 좀 살펴봐야 된다. 과거 민주당이 너무 좀 과하게 한 것도 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함께해서 국민 납득할 만한 기준을 함께 만들자. 밤새워서라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